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 집값이 더 오르겠냐 그런 일은 이런 내용이 오늘 한 신문의 경제 섹션의 가장 큰 뉴스네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서울과 부산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 조영광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방송 내용 들으시기 전에 인구가 감소하면 서울과 부산 집값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평균값입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의 집값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다른 거죠. 평균과 개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저는 인구 감소하는 것 관계없이 부산은 모르겠는데 서울 집값은 오르겠지. 그렇게 여러분들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한번 들어보기 위해 가지고 기사를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한국의 전반적인 집값은 하락 추세를 걸어갈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 그런데 인구 밀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내용을 아마 이분께서 빅데이터가 찍어주는 부의 정점이란 책을 책에서 설발했는 모양입니다. 그럼 뭐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누구든지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여기서 이제 이 조광영광 작가는 인구 감소가 빈집 증가를 이어져 집값이 결국 폭락할 것이란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은 한국인들에게는 자산으로 뿐만 아니고 주거지로서 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분들 이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핵심 주장은 인구 밀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고 그다음 이분께서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경제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권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서울 인구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92만 명 감소했는데 서울 집값은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넘게 뛰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두 배 뛰었으니까 미국 증권 시장의 이름 대표적인 상장 지수 펀드인 SPY, S&P 500을 추정하는 SPY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죠. 두 배 정도 뛰는 것이니까. 예. 자산 가격이 두 배 뛰는 거하고 미국의 이름 상장 지수 펀드의 대표 상장 지수 펀드가 두 배 뛰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출산이 되는 거하고 여러분들 대도시권 집값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 조영강 작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서울은 더 고밀도시가 될 것이고 서울 집값은 더 비싸질 것이고 그리고 지방 소멸이 되게 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이나 부산 주요 지역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예, 이거는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아무리 실시하더라도 너무나 큰
쓰나미 같은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유튜브 방송에서 하신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 가지고 방송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서울시는 92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화성시 현재 인구와 비슷한 수치고 인구 감소는 10년 넘게 지속되는데 서울시의 실거래 아파트 평당가는 한 10년 사이에 20% 정도 증가했고 부산은 10년 이상 동안 12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집값은 오히려 상승 추세고 인구 감소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울과 부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인구 밀도의 차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공급 여건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집값을 예측할 때는 나라 전체의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보다도 인구 밀도 같은 지표를 사용해야 예측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인구 소멸을 우려하는 청년들은 결국 고밀도 지역으로 인구 이동을 가속화되고 이것은 고밀도 지역의 집값 상승에 큰 요인이 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인구 감소 시대에 따라 고밀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앞으로도 투자 기회가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하셨네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런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다 분석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고밀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질문을, 추가적인 질문을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일어나게 되면 주택시장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특히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동시에 고령화는 편의시설, 의료시설, 이동시설 등이 뛰어난 대도시를 향한 인구 이동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료시설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닥터 AI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위에 생각한 제 생각인데 닥터 AI께서 이런 뭐라고 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시장 특히 지방도시와 대도시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변화, 지방도시에서는 빈집 증가, 주택가격 하락, 의료 및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불만족 증가, 지역 소멸 위기 심화, 대도시로의 이동, 대도시 특히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구 유입이 계속될 겁니다. 의료시설 집중,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의 우수한 접근성,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동시에 뭡니까? 청장년층의 경제적 기회 확대. 이걸 이 큰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 우상향 추세 유지 가능성, 단기적 등락은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겠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분이 하신 이 내용 이걸 보고 제가 이분 이야기를 소개함과 동시에 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닥터 AI께서 어떻게 여러분 보시는지를 정리하니까 대충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하나 더 닥터 AI한테 묻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포퓰리즘의 영향력으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곧바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그리고 분배적 경제 사회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전망이 주택시장에 의미하는 무엇이겠습니까? 인플레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가운데 하나가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의 아파트라고 봅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또 닥터 AI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닥터 AI가 이야기한 겁니다.
포퓰리즘과 경제정책 영향. 한국에서 포퓰리즘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지속시키고 분배적 경제사회정책을 강화할 경우 이것은 원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악재는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곧바로 안전자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희소성이 있고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 안정성이 뛰어난 자산입니다.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의 아파트는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서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동료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봐야 될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묻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분 답을 닥터 AI 답을 소개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니까 제 이야기하고 닥터 AI의 답을 함께 소개했으니까 서울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